7년 동안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닭 무순이를 떠나보내고 허전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사장님 부부는 얼마 후 지인을 통해 부화한 지 3일 된 병아리 3마리를 분양받았답니다.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녀석이 바로 카라였대요. 아, 이쁘죠? 난 무순이가 다시 왔다고 생각해. 무순이가 나를 너무 잘 따려서. 근데 꼭 환생한 것 같아, 카라가. 그도 그럴 것이 카라의 모든 행동이 마치 무순이를 보는 것처럼 똑 닮았대요. 특히 요렇게 사장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껌딱지 행동. 무순이가 그렇게 사장님만 쫓아다녀 애를 먹었는데 아이고, 이젠 카라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답니다. 마치 둘 사이에 자석이라도 있는 듯 사장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졸졸. 오죽하면 그만 좀 쫓아다녀. 어? 그만 좀 쫓아다녀, 그만 좀. 아이고, 일에 방해가 될 정도래요. 그런 사장님의 핀잔에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편단심. 온리 사장님뿐이라는 카라. 쬐까난 녀석이 달리긴 또 어찌나 빠른지. 어떻게든 녀석을 떼놓고 일 좀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따라다니는 통에 아이고, 손 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. 와, 암만 그래도 이쯤 되면 지치기 마련인데 길을 쓰고 쫓아다니네. 징하다, 징해. 어머. 스토커. 이거를 껌딱지, 껌딱지. 하지만 카라의 요 징글징글한 애정 표현이 마냥 부러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인 아저씨입니다. 야, 카라 가자. 야. 어떡해, 아저씨가 아무리 불러도 눈길은커녕 사장님하고 꽁냥꽁냥 아주 닭살 행각을 펼치는 카라. 그 모습에 카라 야. 아, 이렇게 목 놓아 불러봐도 뭐야 부르지 말라는 거야? 속상해요, 솔직히. 새끼 때는 엄청 내 껍딱지였는데 저게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쯤 때는 이제 집사람한테 막 무조건 따르더라고. 내 오라이도 안 오고 그때부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저씨를 훨씬 더 잘 따르던 녀석이 어느 순간 노선을 갈아탔다, 이 말씀인 거죠? 만지지도 안 했다. 암만 사랑은 변하는 거라지만 한순간 철벽을 치는 카라.